네, 안녕하십니까? 네, 뉴스 클라스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관저 정치. 이걸 이름을 그건 점잖게 붙인 거죠. 관저 만찬, 관저 정치. 관저 정치는 나쁜 게 아니죠. 나쁜 게 아니에요? 아니죠. 관저에서 정치할 수 있는 거죠. 이거는 중요한 건 관저 정치가 아니고요. 붕당 정치예요. 붕당. 예, 조선 시대 때 살인파, 호구파가 나뉘어서 네. 싸우다가 살인파가 권력을 장악하니까 동네 사람들끼리, 친한 사람들끼리 어울려가지고 네. 붕당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럼 붕당 정치예요. 윤핵관 붕당.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친한 사람들끼리만 모이는 거예요. 친하지 않은 사람은요? 안 만나는 거죠. 자기들끼리 모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초대를 받지 못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끼리끼리 이를테면 우리 지역 과거에는 왜 동인 서인이 경북권을 중심으로 동쪽에 사는 사람, 서쪽에 사는 사람, 당시 뭐 심의겸 이런 사람 아닙니까? 네. 뭐 근천동, 정릉 이런 식으로 정동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당시 특정 지역에서 모이는 사람들끼리 서로 친숙하게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네. 이른바 동인 서인을 나누고 또 그 뒤에는 서인인 남인 북이 그 남인과 북인으로 또 갈라지는 네. 요 방식대로 지금의 우리 정치도 관저에서 정치할 수도 있는 것이고 국회에서 정치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대통령실도 사실은 청와대도 대통령 정치의 공간입니다. 할 수 있는 건데 그 공간이 만약에 관저에서 야당 의원들 만나도 만날 수 있는 거죠. 관저에서 미국에서 온 대통령도 만날 수 있는 것이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정치가 아니고 그 자리에서 친한 사람들 몇 명끼리만 모여가지고 그들끼리 작은 개파를 만드는 정치, 이른바 붕당 정치란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뭐 이런 건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까요? 이렇게 되면 결국은 이제 같은 개파 안에서도 분열이 일어나는 것이고 아, 친윤계에서도? 아니, 국민의힘 안에서도. 안에서도 분열이 일어날 것이고 결국은 이것은 다른 국민들에 대해서 배제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과거에 왕조시대 때는 가능했어요. 왕조시대 때는. 지금은 민주시대라고 얘기하면 결국은 다수의 국민을 소통의 대상에서 제외시켜버리는 어떻게 보면은 붕당정치를 하지만 정치 행위 자체는 통치와 가까운 거죠. 아는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명령을 내리고 내하고 당을 움직이고 집권당을 움직이면 국회를 움직일 것이고 경찰을 움직이고 검찰을 움직이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한동훈 장관하고 이상민 장관도 부르지 않았습니까? 네, 둘이 불려갔다고 통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서 자기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끼리만 뭉쳐가지고 직접적으로 검찰을 장악하고 당을 장악하고 국정을 장악하는 이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이거는 정치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붕당 정치를 통해서 왕과 같은 통치 행위를 하려고 하는 것이다. 국민의 심각한 저항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겠죠. 네. 그 정치적 피해는 결국 국민이 받겠네요. 당연한 거죠, 그러면. 네. 이거는 붕당 정치 반대말은 민주 정치죠. 네. 그죠. 조선 시대 때 붕당 정치 한다고 하더라도 별로 할 말이 없어요. 수준 낮네. 사대부끼리 한 거고. 그렇죠. 네. 그들끼리 하는 것이고 또 그때에는 백성들은 정치의 대상이 아니에요. 통치의 대상입니다. 왕조 시대이기 때문에 다만 통치의 기반인 국민을 어떤 방식으로 이해를 하느냐에 따라서 당연히 조선 시대 정치 사상이 나뉘게 됐습니다만 지금은 주권자가 대통령이 아니에요. 국민입니다. 국민 다수를 배제하고 대통령 주변의 측근들을 불러가지고 사실상 국정을 직할 통치한다고 하면은 이거는 네. 민주정치를 오히려 피폐시키는 것이고 정치의 후퇴라고 봐야 되겠죠. 왜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 왜 이러는 겁니까? 왜 그럴까요? 예, 왜 그러는 거예요? 저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봐요. 네. 하나는 네. 공개적으로 하니까 시끄럽더라. 너무 시끄럽더라. 도어스태핑? 도어스태핑도 그렇고 이거 뭐 말도 많고 기자들 질문도 하고 기자들 질문이 날카롭네 또 이거 답변할 방법이 없어요 또 그렇다고 집에 갈 수도 없는 거고 하지 말자 밀실 끝내주는 거야 청와대 관제 비공개 비공개는 누가 들어가겠어요 정말 괜찮은 거 그것 때문에 인기도 좀 올라가고 있어요 올라가요? 좀 지지율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어요 대통령 실수를 안 하니까 실수할 일이 없잖아요 그 효과가 하나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런 실수를 안 하면서 조용한 정치 행보를 통해서 한동훈을 나는 집중적으로 부각시키려고 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한동훈을 위한 것이다 생각해요. 한동훈을 위한 것이다. 자, 한동훈은 지금 법무부의 뭐 장관이긴 합니다만 적어도 국민의힘 안에서 여권 안에서는 윤 대통령 생각할 때 이만한 사람 없다. 내 말 제일 잘 듣고 똑똑하고 영어 잘하고 또 샤프하고 또 새로운 인물이고 국회의원 기운이 없으니까 괜찮네. 내가 힘 실어주면 우리 국민의힘 당원들도 전폭적으로 지지할 거야. 그런데 입문하기가 간단치 않아요. 정치 경험이 없으니까. 그래 관저로 불러야지. 자, 두 분 윤핵관 두 분 오세요. 와서 무슨 말 하겠어요. 야 한동훈 괜찮지 않느냐. MZ 세대 오케이?
괜찮다. 젊으니까. 수도권. 어, 괜찮네. 사실 그런 그 메시지 자체는 한동훈의 맞춤형 메시지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또 당 지도부 불렀어요. 오케이. 여기저기 또 이상민 장관이라든지 또는 주호영 원내대표도 불렀어. 그러니까 지도부에 포함될 때 정의수도 불러. 따로 불렀죠. 네, 그러니까 한꺼번에 부르면 싸우니까 싸우죠. 아니 대통령 왜 저를 뺍니까? 할 수가 있는 거니까. 자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교통 정리를 하면서 여권 안에서 일종의 붕당을 만들고 있다. 어떤 붕당을? 윤석열 대통령의 직할 부대를 만들고 있다. 다음에 국민의힘 전당대회 때는 윤 대통령의 마음을 얻은 이른바 윤심을 얻는 사람이 당권을 지낼 가능성이 많아요. 당권을 지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 당도 직할 통치하는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렇겠죠. 지금 검찰과 똑같은 것 아닙니까? 지금 검찰은 누가 움직입니까? 검찰 총장이 움직입니까? 대통령이 움직인다고 다 알고 있잖아요. 그죠? 네. 법적인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인 겁니다. 그러면은 한동훈 장관이 국민의힘의 당의 당대표가 되면은 다음에 총선할 때 직공정권 지잖아요. 네. 윤 대통령이 명단 주지 않겠습니까? 이거 좀 잘 봐주십시오. 우리 사람들입니다. 쫙 하면서 무슨 말을 했어요? 대폭 물갈이. 새로운 시대의 변화. 이렇게 나가지 않겠어요? 언론 대필해 줄 거예요. 이야, 드디어 국민이 바뀐다. 새로운 인물이 막 들어온다. 젊은 애들. 한 100, 한 20, 30석 얻을 수 있어요. 열심히 하면은. 얻어서 칩시다. 한동훈 온 다음에. 대선 출마. 누가 막을까요? 이 그림을 대통령이 관제에서 그리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럼 강신업은 뭐예요? 아, 그 뒤에 얘기인데. 같이. 같이. 예. 같이. 아니, 경쟁자가 돼버렸잖아. 한동훈과 강신업 나도 당대표겠다. 네. 네. 내 뒤에는 건희가 있다. 네, 우리 주제가 앞에는 한동훈 장관이 있고 뒤에 이제 강신업 빼서 얘기를 했는데. 강신업하고 라이벌 관계가 돼버렸네, 둘이서. 라이벌 관계라 보십니까? 당대표에서 한동훈 나오고 강신업 나오면은. 그거는. 다른 사람은 나오지도 못하겠네. 나경원, 뭐, 김기현, 뭐. 유승민, 이준석은 아예 처음부터 팽돼 있고. 네, 우리 김기 교수님이 뭐 웃자고 하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만. 왜요? 이 흔히 말해서 앞서 제가 윤심을 얻지 않는 사람은 다음에 당구 출마 할 수 있다. 윤심이 김건희 심 아니에요? 김건희 심이 더 세지 않아요? 아, 건희 마음을 제가 그러니까. 그래. 난 뭐, 그게 더 센 것 같은데 요즘에 용산에서 금기호가 김건희 아닙니까? 지금 방금 이제 이왕 말씀하신 김에 강신업 변호사 얘기를 한번 해보죠. 예. 강신업 변호사는 저기 방송을 해서도 좀 아는 사람이죠. 그 자기가 윤석열이 자기 말 잘 듣는다 그랬어. 그러니까 방송에 나와서. 야. 방송에 나와서 했던 대목의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 강신업 변호사 이제 팬카페 건희사랑의 전 대표였죠. 그죠? 네. 전 회장이었는데 네. 5일 밤에 나는 라디오 방송에 나와서 했던 얘기가 말이 많습니다만 중요한 얘기가 네. 윤석열 대통령을 제2의 박정희, 제2의 이상만으로 만들기 위해서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 경선에 출마하겠다. 이때 진행자가 묻습니다. 주진우 기자인데. 그러면 윤 대통령이 누구 말을 듣는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윤 대통령이 누구 말을 듣는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김은희 여사 얘기는 아마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강신업 여사가 답하기를 윤 대통령이 내 말은 잘 듣는다 그랬어요. 본인 말은 잘 듣는답니다. 무슨 근거에서 그렇게 해요? 본인 말을 잘 듣는다는 얘기는 쉽게 얘기하더라고 아주. 우와 그러니까 본인 말을 잘 듣는 이거 좀 근거는 없습니다만 혹시 김은희 여사를 얘기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럼 윤석열 대통령하고 뭐 출마 얘기는 있었느냐? 그 얘기는 없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 얘기가 없었기 때문에 윤 대통령은 일단은 하지 않는 말을 뺀 것 같아요. 뺐는데 강신업 변호사가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김건희 여사의 지원을 등에 업고 출마를 한다라고 말하면은 이거는 당내 여론에서 우호적이지 않고 호의적이지 않아요. 아, 그래요? 그런 측면에서는 강신업 변호사는 펀지를 저는 잘못 짚었다 생각이 들고 강신업 변호사는 한때는 중도 지향성에 강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갑자기 그저 안철수 따라서 국민의당 갔던 사람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네. 바른미래당 있었죠. 그때 대변인도 하고 그랬습니다. 아주 그 나름대로 중도 지향성이 강했는데 갑자기 이제 건희사랑의 회장을 맡으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뭐 그런 인연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뭐 내막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다가 이제는 그 힘을 배경으로 해가지고 차기 당대표 교수에 나서겠다 얘기를 한 거예요. 뭐가 뒤에 믿는 우승이 있는 것 같아요. 그 김건희죠. 그러니까 그렇게 봐야 되겠죠. 윤석열 대통령과는 아무 출마 얘기가 없었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윤심을 얘기하고 그러는데 윤석열 대통령 마음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당대표 출마해가지고 자기가 성사에 있다고 얘기하는 거는 김건희 여사 빼고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럼요. 막강하죠. 자, 또 하나.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나 국민의힘에 대한 입장도 한번 들어보면 조금 이해가 할 수 있는데 뭐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평가입니다. 강신호 변호사 얘기가. 아, 예. 뭐라고 평가했어요? 점차 나아지고 있다. 나아지고 있다. 아, 처음에 안 좋았구나. 요즘에는 전혀 마실 수도 안 한다. 그런 것 같아요. 아니, 비공개를 하니까 뭐 알 수가 있습니까? 마실 수도 안 한다. 인사가 가장 중요한데 인사에서는 좀 성공하지 못한 거 있는 것 같다. 검사 사랑이 좀 지나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 뭐 나름대로 평가를 하네. 그러니까요. 또 하나 김건희 여사에 대해. 김건희 여사는 외교 무대에서는 빛나는 역할을 하지 않았느냐. 어제도 빛이 났어요 보니까. 캄보디아. 카메라에서 보니까 빛난다고 하더라고요. 캄보디아 가서. 예, 빛나는 역할을 하지 않았느냐. 외교관 100명, 200명이 못하는 그런 외교적인 성과를 거뒀다. 누구 얘기랑 비슷하네. 그러니까 이거는 청공력이랑 좀 김건희 여사하고는 정말로 아주 그 긴밀한 신뢰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윤석열은 좀 문제가 있는데 김건희 여사는 다르다. 외교관 100명, 200명 역할한다는 거예요. 한 명, 두 명도 아니고 100명, 200명 역할한다. 네. 국민의힘은 아주 부족하다. 그래서 내가 나서겠다. 뭐 이런 것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내가 당대표를 맡아가지고 윤 대통령을 제대로 보좌하려고 한다. 나름대로 논리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모르긴 해도 강신호 변호사는 김건희 여사의 막강한 후원을 기대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정광훈 목사가 지금 그 당원들 계속 가입시키고 있다 그러는 거예요. 10만 당원을. 누구요? 정광훈이. 아, 지금 머릿속에서 그 사람 지워버렸는데 뭐 한 말씀. 아니. 지금 윤석열 정권의 기반이 따지면 우리가 TK 뭐 나이 드신 분들 그 다음에는 극우죠. 극우 세력. 네. 거의 30%를 유지하고 있잖아요. 네. 거의 정광훈 목사 큰 역할을 하고 있죠. 네. 그 계속하다 촛불 집회에서 맞불 집회하면서 네, 그렇죠. 주사파 해갖고 네. 단결시키고 있잖아요. 네, 네. 그 정광훈 목사가 지금 국민의힘의 당원에 그때 변희재 대표가 나와서 얘기했는데 10만 당원을 지금 목표로 입당을 시키고 있다. 국민의힘 내부로? 예. 네. 그거 누구한테 가겠어요? 네. 한동훈 대가겠죠. 아니, 그냥 싸우겠지. 한동훈과 강신호. 누가? 근데 그래서 이제 어젠가 국민일보에 났었는데 그런 기사가 났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원래 우리가 알기로 한동훈 차출설인데 그 한동훈 차출설을 주호영과 정진석이 흘렸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장재원이가 아니야. 한동훈 차출 아니야. 한동훈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일을 해야지 무슨 정치야. 장재원이가 견제하고 나왔다는 거야. 그걸 견제인지 이해만 제작진이 알 수 없죠. 그러니까 한동훈의 내부 대표를 둘러싼 치열한 내부 권력 투쟁이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니냐? 라는 생각하는 거지.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강신호 변호사가 그런 것 정도 역할을 한다고 하면 이거는 완전히 새로운 이제 분위기 만드는 거죠. 저는 당대표가 안 된다 할지라도 강사비가 상당한 지분을 갖게 되죠. 네. 이게 무서운 거죠. 출마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죠? 출마하면 지분을 가질 거 아니야. 지분을 갖고 다음에 공천권을 행사할 때도 당에 할 말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당대표가 뭐 누가 될지 모르지만 한동훈 될지 강신호 될지 강신호 안철수가 또 나타났을 때 하여튼간에 누가 될지 모르지만 강신호는 손해볼 거 없는 장사죠. 네. 나는 바로 뒤에 김건희 여사가 있다. 나를 따르라. 그러면서 뭐 대표가 아깝게 탈락한다 그래도 당내 지분을 갖게 되는 거죠. 공천 지분을 김건희 지분이지 그게 네. 확실한 네. 당 대표가 되면은 100% 김건희 지분을 가는 거고 네, 네, 네. 한동훈도 또 김건희 여사하고 친하잖아. 친하죠. 오래전부터 친했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분위기를 전반적으로 볼 때, 네. 뭐 유 교수님이 설명을 하셨는데도 네. 그래서 재밌는 대목이 이거 웃기는 코미디 당이 솔직히 박사님 네. 이게 집권 여당입니까? 그러니까 제가 네. 이걸 방송을 네. 웃자고 하는 얘기도 아니고요. 현실이 현실. 좀 진정성 있게 얘기를 하려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참 네. 어떻게 보면은 좀 아주 코미디 같은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보지 못했던 일이 벌어지고 네. 있는 것이. 두 가지 점에서 주목할 대목은 네. 참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이 집권당이 어쩌다가 대통령의 이 분당 정치에 수단이 되고 있는가라고 네. 하는 생각이 좀 아깝고요. 네. 문재인 정부 때 야당으로서 무슨 내공을 쌓았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은 생각이 들고 첫 번째. 두 번째는 김건희 여사를 여전히 호가호위하면서 이제 전면에 나서가지고 당국까지 도전한다고 하는 이 강신호 변호사가 당내에서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제부터 당이 준비를 해야 됩니다. 사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도 여권 안에서는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분이고 네. 더 나아가서 윤석열 대통령보다도 오히려 정무 감각이 좋다고 하는 분들이 적지가 않아요. 김건희 여사가 정무 감각은 그렇습니다. 정무 감각이 훨씬 뛰어나대요. 이번에 캄보디아 가지고 하는 거 찍는 거 봐보세요. 이거 보통의 생각 뛰어넘는 긍정적인 부분이든 간에 이런 거 한다고 하면은 이런 그 김건희 여사를 얻고 당권에 도전하는 사람이 넌다라고 얘기하면은 이거는 국민의힘 안에서는 뭔가 좀 어떤 결론을 내야 할 문제죠.
이렇게 가지고 국민의힘 내부에서 새로운 세력화 대결로 나갈 것인지 아니면 정리를 할 것인지 아니면 어떤 기준을 정할 것인지 뭐 이게 필요한 대목 아닙니까? 이대로 가지고 그냥 뭐 말하려면 하세요. 우리는 우리대로 간다.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주목되는 부분이 이제 유승민하고 이제 좀 보수적 합리적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나올 거냐. 그래서 저도 어제 누구랑 통화를 했는데 네. 이쪽에 그 여권에 있는 사람 비주 쪽 사람 통화했는데 이제 당을 만들어야 될 것 같다. 이런 상황에서는 네. 그리고 선거제도에 대한 개혁 문제, 연동형 비례제에 네. 대한 강화 문제. 연동형 비례제 그때 제대로 하려고 그러다가 민주당하고 국민의힘하고 무슨 위성 정당 네. 만들어갖고 개판됐잖아요. 네, 네, 네. 연동형 비례제만 제대로 돼도 소수 정당이 들어올 수 있잖아요. 지금 전혀 상황이 달라지죠. 그런 부분들이 확실히 되면은 자기들은 당 나오겠다. 네. 어떻게 있겠어? 네. 한동훈과 강신업이가 당대표는 그래서 어떻게 있겠어? 그래서 그런 방금 이 교수님 말씀하신 선거제도 개혁을 국민의힘에서 안 하겠지. 당연히 안 하지. 그래서 더 안 하는 그러니까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민주당 그렇게 되면은 사실상 분당이 된다. 그러니까 아니 있겠어요 여기 예를 들면 박상현 박사님이 지금 국민의힘의 국회의원이야. 강신업 밑에 있겠어요? 한동훈 밑에 있겠어요? 만약에 뻔한데 선거제도가 방금 이 교수님 말씀하신 그렇게 바뀌다고 하면은 분당되죠. 분당되죠. 바뀌지 않는다면은 밖에 나가 본들 별 볼일 없어요. 그럼 유승민, 이준석, 뭐 기타 네. 등등 안철수는 또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 네. 뭐. 네. 그래갖고 유승민 전 의원 등이 당에 완전히 분열돼 버리는 이런 현상이 내년에 가서 뭐 그럴 가능성이 있죠. 네. 네. 이게 국민의 지지가 당내 당권 주자와 관련해서 어떻게 쏠리고 있을 것인지 하나. 네. 두 번째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금 이런 어떤 관저에서 말을 하는 이런 분당 정치의 수준이 네. 국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으면 계속 이대로 갈 거예요. 그러나 이게 좋은 평가를 받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네. 조선이 이렇게 해서 막혀서 분당 정치 때문에 망했다고 해도 사실상 틀린 말은 아니에요. 뭐 일본의 식민지 사관이 아니라. 자, 그러면은 지금 민주 정치, 개명천지의 민주 정치에서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집권당이 움직이고 집권당 당대표가 만들어진다고 얘기하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깨어있는 국민의 내부의 의원들, 이거는 아니지! 라고 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수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어떻게 갈 것인가. 그리고 선거제도 개혁과 맞물렸기 때문에 민주당도 또 상황이 또 크게 다르지 않아요.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은 아니. 민주당도. 이렇게 만약에 당경이 갈 경우에는 그래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평가도 전혀 다르게 될 수가 있는 네, 것이고 지켜봐야죠,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네. 아무튼 여권 안에서 작은 이 바람이긴 하지만은 그러나 바람 작은 바람이긴 하지만은 앞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당 전체를 흔들 수 있는 네. 적지 않은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우선도 아시겠지만 우리가 선거 민주주의, 결선 민주주의라는 정치학 용어가 있잖아요. 네. 선거에 의해서 당선된 대통령이 선거를 통한 정당성을 갖지만 그렇다고 해서 민주주의가 진행되는 게 아니다. 그 대통령이 어떤 사람이 되느냐.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 또 재반 시민 기본권에 대한 이해 이런 게 없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은 지금 우리가 찌꺼라지가 된다. 네, 네. 중요한 역사적 경험인 걸 네. 우리가 고통을 겪으면서 네, 네. 감내하면서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박사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초심 백은종 그 투쟁의 기록 개벽이 출간되었습니다. 윤석열의 등장을 예언한 채 개벽 검찰공화국을 막아라. 무소불위의 검찰을 그동안 아무도 건드리지 못했다. 검찰을 손볼 세력이 어디에도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뛰는 검찰에 나는 국민이 있다. 전두환 군부 독재와 이명박근혜 정권마저 붕괴시킨 촛불 시민들이 그따위 검찰 출신 나부랭이들의 폭거에 굴하겠는가. 위기의 대한민국 윤석열 검찰공화국에 맞서 싸울 촛불 시민들의 투쟁의 지침서 조심 백은종 국가와 민족을 위한 그 투쟁의 기록 개벽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